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철학 카페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좀 알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고 줌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어제 저녁에 한 1시간 정도, 8시부터 9시 사이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한 45명 정도 참가를 한것 같습니다. 주제는 뭐였느냐? 주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우리 삶에서 이미지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흔히들 이미지 관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지 관리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그 이미지 맞습니다. 그래서 BTS 노래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노래를 다뤘고요. 영화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다뤘고, 철학은 보드리아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옹 철학. 시뮬라시옹은 시뮬레이션이죠. 시뮬레이션 철학. 이걸 이제 바탕으로 구체적인 어떤 주제를 던져야. 철학 카페라는 게 토론이지 않습니까? 토론이 좀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던진 구체적인 주제는 20년 함께 산 배우자가 어느 날 성전환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헤어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살 것인가? 이 문제를 갖고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노래도 듣고 발제도 하고 하다 보니까 토론 시간이 한 30분 정도 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았겠지만, 아쉽지만, 그래도 몇분 이야기를 듣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투표를 한번 했었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헤어진다라는 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꽤 있었지만, 근데 토론을 마치고 마지막에 다시 투표를 했을 때에는 이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우리가 그 이미지에 따라서 삶을 살기보다는 본래의 모습, 고유한 그 모습,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좀더 바람직하고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성전환자라는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진 이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는 겉모습이고, 이 속에 있는 그 본래의 고유한 그 모습,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네. 마지막에 그 투표를 보면서 제가 일종의 클로징 멘트, 마무리 발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환자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성이라는, 남자라는, 혹은 여자라는 그 이미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남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자다움. 이라는 이미지에 충실하도록 살아가려 하고, 그래서 슬퍼도 되도록이면 눈물을 안 흘리려 하고, 그 화장실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그 얘기는 남자다움이라는 이미지에 충실하려면, 거기에 따르려면 눈물을 되도록이면 흘리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남자분들? 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자다.
여자다움이라는 그 예,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자다움이라는 그 이미지에 예, 충실하려고 뭐 살다 보면 좀 격할 수도 있겠죠. 좀 와일드하고 뭐 등등. 근데 예, 그런 예, 감정을 조금 감추고 억누르고 다소곳하고 예, 그죠? 부드럽고 이 다정하고 이런 모습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라는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이런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 모르지만 만약 우리를 옥죄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가끔씩은 그런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는 좀 더 자신의 어떤 고유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상대를 볼 때 그 상대도 이미지로부터 좀 벗어나서 겉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고유한 모습 이 모습을 더 보면서 그 사람과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럼 뭐 저 이 더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매 학기마다 철학 카페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계절마다 요번에 한 것은 봄용이죠. 봄. 봄이 끝나갈 즈음이니까 5월이겠죠. 그리고 여름에 한번 하고 그리고 가을에 하고 가을에도 가을 끝나갈 즈음이면 11월이겠죠. 11월에. 그다음에 겨울에. 겨울에도 겨울 끝나갈 즈음이면 2월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철학 캠프를 합니다. 철학 캠프는 1박 2일로 진행을 해요. 요번에 매 여름마다 하는데 요번 여름에도 한 7월 초에 7월 6일, 7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해서 뭐 밤새지는 않고요. 한 뭐 10시나 12시 정도까지 캠프를 하고 주무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낮 12시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4시간이죠. 중간에 자는 시간을 빼고 그렇게 이제 진행합니다. 철학 캠프에서 뭘 하느냐 이 짧은 철학책을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번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었습니다. 자유론. 짧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이번에는 프랑스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죠. 사르트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 철학 캠프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그 철학 교수들이 함께 합니다. 그 일종의 풀이 있는데요. 풀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 10명이 다 참가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5~6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 교수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뭐 대단한 뭐 철학적인 해설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 맥이 끊기면 그다음부터 너무 힘들잖아. 계속 읽어가기가. 무슨 내용인지 쭉 알고 있어요.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대강을 이해해야 그 뒤를 읽어가는 것도 편할 텐데 그래서 그걸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또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의 핵심은 뭐고 이런 것들을 탁탁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면 철학 캠프 원래 이 그 현장에서 했는데요. 어디서 했냐면 강릉에서 제 고향이 이제 강릉이라서 강릉에 보면 바닷가에
제 선배가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조그만 뮤지컬을. 예, 그 뮤지컬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잠은 그 뒤에 있는 모텔을 빌려서 자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내려가고 또 강릉에 그 뮤지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간 사람이랑 온 사람들이랑 같이 서로 철학책을 같이 읽는 철학 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캠프가 뮤지컬에서 하니까 제가 음악과 철학 사이라고 해서 철학책만 읽는 게 아니라 음악도 같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번에 들었던 게 뭐였죠?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하여튼 주로 클래식 쪽을 들었습니다. 클래식을. 오페라도 했고, 저번에는 사랑의 묘약. 사랑의 묘약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 프롬,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제로 한 음악이니까, 사랑의 묘약이라는 오페라를 제가 보고 듣고 했었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줌으로,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껏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줌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기 성천 아카데미에 좀 전달을 해달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 행사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핸드폰으로도 참가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혹은 PC가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더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냥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목소리가 힘들거나 하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읽고 중간중간에 철학 교수들이 도움을 주고 이해를 돕는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밤 늦게쯤 한 9시나 10시쯤 되면 대담을 합니다. 여태껏 읽기만 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것과 관련된 주제 요번 같은 경우는 휴머니즘 우리 시대의 휴머니즘 우리에게 휴머니즘은 뭔가 어떤 의미를 갖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를 시작하죠. 지금 저희가 고대 철학부터 근대 철학 그리고 현대 철학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고대 철학은 주로 존재에 관한 그런 물음들에 대하여 철학을 했고요. 근대 철학은 무엇보다 인식에 관한 철학들을 주로 다뤘고요. 그리고 현대 철학은 무엇보다 가치에 관한 철학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현대 철학의 문을 열은 철학가라고 할 수 있는데 니체를 다뤘었죠. 저번 시간에. 니체는 가치 중에서도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 의지를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의지의 중심 가치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이게 현대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 현대란 게 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현대 음악이든 현대 미술이든 이런 현대가 붙는 현대자가 붙는 것들은 주로 그 이전에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어떤 법칙, 그 법칙을 뒤집는 혹은 벗어나는 혹은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현대 음악의 창시자요, 현대 미술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현대 철학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현대 음악이라 하면 현대 음악의 대표적인 사람이 창시자를 셴베르크로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 하면 셴베르크는 어떤 음악을 했냐면 그 이전에 음악에도 법이 있었어요. 헌법 같은. 그 법이 뭐냐? 화성법이죠. 화성법.
화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죠? 뭐 도미솔이라든가 뭐 등등. 예, 어떤 으뜸음이 있으면 그 으뜸음과 어울릴 수 있는 음들이 정해져 있어요. 다른 음을 쓰면 안 돼. 다른 음을 쓰면 불협화음이라고 해서 그건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종의 화성을 이루는 건데 화성이라는 게 영어로 하모니 아닙니까? 하모니. 음의 어떤 조화, 조화로움이라는 건데 이 조화로움은 굉장히 법칙적이다. 그래서 으뜸음이 주어지면 그 으뜸음과 하모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음들이 있다라는 걸 법으로, 음악의 법이죠. 법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대체로 그 법에 따라서 작곡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작곡가들은 뭐 의도적이든 아니면 뭐 의도하지 않든 살짝 그 불협화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본격적으로 이 셴베르크는 그걸 예, 뒤집어 버렸죠. 아예 예, 화성이란 것을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런 그 이 예, 그게 없다 해서 이 예, 무조 음악. 라고 화성이 없는 음악이다 해서 무조 음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간단하게 12개의 음이 있다라면 12개의 음의 순서를 그쵸? 주사위로 던져버리면 그걸 깰 수 있죠. 주사위는 그래도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불규칙적으로 그 음들이 나오니까. 자, 그런 방식으로 일단 화성을 파괴하는, 화성을 뒤집는 그런 음악을 추구했다. 그래서 현대 음악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미술은? 미술의 그런 그 이 셴베르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세잔을 꼽습니다. 세잔. 이 세잔은 그 이전에 미술이 법,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원근법이에요. 그중 하나가 원근법. 원근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어느 하나 시점이 있어서 그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쭉 퍼져나가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 그렇게 보이도록 사물들을 배치하는 거죠. 근데 세자는 이걸 파괴했죠. 뒤집어버렸죠. 예.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뭐 일정한 뭐 시점이 없어요. 다 시점이라 할까. 여기서 본 거, 저기서 본 거 하는 것들을 다 한 그림 안에 그려놓죠. 자, 그래서 이 기존에 당연한 질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는 것, 그 질서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현대 음악이든 미술이든 이것이 예, 출발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죠. 철학도 당연히 철학하면 감성이 아니라 이성을 중심으로 철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철학의 예, 헌법이었죠. 철학의 법이었는데. 이 법을 뒤집은 거죠. 니체가 아니다. 이성보다 감성 혹은 감정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감성, 감정 중에서 의지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를 해서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이 철학을 내세웠죠. 그래서 니체에게 있어서는 이런 겁니다. 해적 같은 사람들. 이 해적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가치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예, 악한 사람들로. 그래서 이 가치평가의 가치가 아주 낮은 사람들로 평가를 하는데요. 혹은 그 사람들의 삶을. 근데 니체는 해적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뛰어난 이 존재들 혹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로 평가를 합니다. 왜?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적만큼 그 의지, 이 의지는 뭔가 삶의 의지예요. 삶의 의지. 우리가 권력의지라고 했지만 빌레좀 마르트 할 때 이 마르트는 사실은 권력이라기보다는 삶의 의지력, 예, 우리 활기, 생기 이런 겁니다. 해적만큼 이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왜냐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여기 뭐 뜸하게 그런 무던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제 가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확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서 니체를 현대 철학의
창시자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니체에 이어서 오늘 다룰 철학자는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도 그런 걸 하느냐? 그런 걸 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 무한히 사는 것, 이게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들 영생을 꿈꿨죠. 죽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음은 뭐냐? 삶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굉장히 부정적인 가치를 갖는 걸로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걸 뒤집습니다. 죽음이야말로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거다. 자, 그런 주장 펼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 중심의 가치론을 펼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다룰 철학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롤스고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유명한 철학자인 김광식의 철학을 마지막에 다룹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기존의 그 질서들, 철학의 질서라고 할까요? 철학의 법을 뒤집는 그런 그 가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하이데거의 가치론을 살펴보죠. 이것과 어울리는 김광석의 노래를 골라봤는데요. 김광석의 노래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 그 이런 그 철학 혹은 노래와 관련된 우리 행복한 삶을 뒤흔드는 문제는 뭘까? 자,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불안해요. 내가 살아도 세상은 그대로일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삶의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혹은 가치를 찾지 못할 때,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이때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이라는 노래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그리고 하이데거의 죽음 중심 가치로 죽음의 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광석입니다. 김광석의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죠? 네. 멜로디는 굉장히 경쾌한데 노래는 굉장히 슬프죠. 제목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건데 사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그 뭐 선물 같은 거 부모님 생일 때 생신 때 아마 뭐 무슨 선물 해줄까 이러면 아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러면 아 필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아 이걸 아주 원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챙겨 드려야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랑 중에서도 아픈 사랑일수록 강한 사랑이다 라는 어떤 주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자, 여기 핵심은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행복하게 사는 법은 아픈 사랑을 하라. 그래서 아픈 사랑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한번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사랑에 관한 건데 너무 해피해. 그냥 뭐 헤어짐도 없고 서로 갈등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그냥 행복해. 자, 이런 걸 그리는 만약 영화가 있다. 그럼 여러분 보고 나와서 야, 참 영화 좋다. 그리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영화를 또 보러 다니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보통 여러분이 정말 영화 좋다. 감동적이고 또 보고 싶고 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아픈 사랑을 다루는 영화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거나 혹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뭐 이런 거죠. 해피엔딩보다는 새드엔딩 이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사랑도 마찬가지 욕망이잖아요. 성에 대한 욕망이죠. 성적 욕망. 락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의 락강이. 욕망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타고나는 것은 욕구. 영어로 말하면 need. 욕망은 desire. 그래서 need는 타고나는데 욕구는. 욕구는 어떤 거냐면 배고프면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욕구죠. 필요한 바람이라고 할까요? 꼭 필요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 이런 것도 욕구죠. 그래서 그런 건 타고나는데 욕망은 타고나지 않는다. 욕망은 언제 생기느냐? 욕망은 금지가 있을 때 욕망이 생겨난다. 그래서 락강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최초로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면 어머니의 젖꼭지를 사랑한대요. 근데 왜냐면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필요하기도 하고 그거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생존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젖꼭지를 그렇게 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우리 이유라고 하죠. 이제 젖을 뗀다라고 하는데 그 젖을 떼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아이에게는 그것이 어떤 자신의 어떤 욕구를 그러니까 가로막히는 혹은 빼앗기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버지가 등장해요. 이 아버지가 내 건데 잠시 빌려준 거라. 이제 넌 이제 젖 다 먹었으니 그만 나한테 돌려달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걸 못하게 한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금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 금지된 그 욕망 이제 욕망이 생기는 거죠. 욕구를 넘어서서 이제 금지하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욕망이 생겨난다. 근데 그 욕망은 이룰 수가 없는 욕망. 어머니 젖꼭지에 대한 그 욕망. 이제 뭐 젖꼭지라 하지만 젖꼭지로 상징되는 어머니죠. 젖꼭지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어머니에 대한 성적인 어떤 욕망이 원초적 욕망인데 이제 락강이 혹은 프로이트에서 배운 사람이니까 프로이트의 그 욕망 이론을 들고 온 거죠. 우리 가장 원초적 욕망은 성적인 욕망이고 그 성적인 욕망 중에 어머니에 대한 이 성적인 욕망이 가장 원초적이다. 근데 그게 막히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욕망의 미끄러짐 현상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원래 길로 못 가니까 다른 길로 가는. 그래서 다른 것을 욕망해. 그래서 다른 어떤 여성을 이제 욕망을 하는데 사실 그 여성은 대체품이지. 원래 자기가 욕망하는 게 아니야. 원래 욕망하는 것은 어머니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뒷 얘기는 뭐 락강 얘기니까 여기서 더 할 얘기는 없고 다만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락강에 따르면 금지로부터 생긴다. 금지. 금지를 해야 욕망이 생긴다.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무엇인가를 금지하면 욕망이 더 강한 욕망이 생긴다 정도로만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픈 사랑이 아프지 않은 사랑에 비해서 더 강한 이유가 뭐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굉장히 강하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자, 그 전에 이제 이 아픈 사랑을 하라라는 그걸 보면 사랑에는 어찌 보면 이 영원한 사랑 있고 끝이 있는 사랑이에요. 혹은 성공적인 사랑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랑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행복한 사랑이냐 행복하지 않은 사랑이냐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사랑의 기준을 사랑이 가치 평가하는 기준을 우리가 이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로 우리가 생각하면 사랑이 성공적이냐 성공적이지 않느냐 혹은 끝이 있느냐 혹은 계속 지속되느냐 하는 그런 그 이 가치 평가와 다른 가치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 행복한 사랑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이룰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아픈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사랑에는 어찌 보면 행복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해피하다 그러면 해피엔딩처럼 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피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행복한 사랑은 뭐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사랑이 절절할 때 이게 행복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하면서 가슴이 벅차서 숨이 막혀 혹은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연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묘한 건데 그 저희 여자친구가 집이 어디였냐면 공항 근처였어요. 김포공항. 그리고 저희 집은 어디였냐면 저기 그 망우리 아세요? 남양주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끝과 끝이 끝이잖아요. 저쪽은 동쪽이고 이쪽 동쪽이 끝이고 이쪽은 서쪽이 끝이고. 근데 둘이 그 연애를 하다 보면 늘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데려다 주죠. 그래서 이 김포공항 쪽에 이제 그 집 가면 집 앞 문에서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헤어지질 못해서. 그러다가 막차 시간이 되면 뛰는 거예요. 그 골목이 굉장히 길다른데, 그걸 막 뛰어와야 이 도로가에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종이장까지. 근데 타기도 하고 못 타기도 하고. 왜냐면은 그 시간을 더 있고 싶어서 그냥 초를 재고 있다가,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헤어져야 된다. 그래서 뛰는 거죠. 뛰어서 막 오면, 버스가 가기도 하고 혹은 탈 수 있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못하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부터 걸어요. 밤새도록 걸어서 집에까지 옵니다. 새벽에 집에 오는 거죠. 근데 그 걸을 때 그 마음이 뭐냐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야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숨이 가쁘게 뛰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의 어떤 그 예, 극치라 할까요? 아, 그런 게 이제 도달해서 이기도 하고, 예, 이런 데 이중적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런 경험을 뭐 한 번 해봤다 이게 아니라 그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왜냐하면 행복한 사랑이란 뭘까? 사실 행복한 사랑은 사랑의 절절함에 있지 않을까.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때, 예, 그게 행복한 사랑 아닐까. 만약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냐. 즉, 성공을 했냐, 성공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진한 사랑을, 했느냐. 사랑의 그 농도. 예. 그것이 예, 예, 사랑의 예, 예, 행복한 사랑의 예, 그 척도 가치 평가의 기준이지 않을까. 하이데거의 철학의 핵심이 그거의 절절함이에요. 그 사랑에도 적용을 한다라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삶이 절절한 삶일수록 예, 그것이 참다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그 평가를 할 수 있다라면 사랑도 삶의 하나죠. 사랑도 그런 절절한 사랑일수록 정말 가치 있는 사랑이다 라는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가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보면 사랑의 정도는 있지만 가장 이루어진 사랑과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에게 남는 예, 강한 어떤 이 추억으로 남는 그 사랑은 여러분이 좀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든 그게 짝사랑이든 뭐 혹은 사랑했다 헤어졌던 사랑이든 상관없이 짧았든 길었든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게 정말 남는 돌이켜보면 행복한 이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달리 말하면 예. 사랑에는 사실 성공적인 사랑과 성공적이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랑과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둔한 사랑과 생생한 사랑, 절절한 사랑 예. 이 사랑의 구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은 내가 사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랑은 행복하지 않은 사랑이고 정말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생생하게 디빗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절절한 그 사랑 그런 사랑이 행복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영화 타이타닉 여러분 잘 아시죠?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를 이 영화로 만든 거죠. 여기에 그 두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디카프리오와 윈슬렛. 예. 이 두 사람은 이 유럽에서 뉴욕으로 가는 배. 예. 그 배에서 만나게 되죠. 이 배는 그죠? 귀족들과 평민들이 있는데 예. 이 여인은 귀족에 속하는 여인이고 이 청년은 가난한 청년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배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들 사랑은 끝이 있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뉴욕에 도착하면 헤어져야 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끝이 있는 사랑, 사랑의 어떤 유한함이 이 사랑을 더 절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 타이타닉 이 배가 이 빙산에 부딪혀서 난파하게 되죠. 그래서 9명 보트에 옮겨 타고 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자는 그때 9명 보트입니까? 아니면 9명 보트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런 널빤지 같은 건데 두 사람이 타면 이게 물이 들어와서 이게 몸이 얼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올리고
남자는 그 물 속에 있는 거죠. 그걸 잡고. 아.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곧 남자는 죽어요. 예. 그런 속에서 이 두 사람 간에 그 손 하나를 맞잡은 그 사랑. 아, 이게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의 어떤 절절함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거나 그 끝이죠. 끝이 있을 때, 예. 비로소 그 유한성을 깨달을 때, 시간의 유한성을 깨달을 때, 사랑은 그만큼 더 절절해진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이 문제, 아, 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느냐. 아, 절절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 삶이. 네. 자, 사는 게, 사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 요즘, 이게 이제 이중적이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아, 이런 마음을 할 때는 삶의 어떤 고통, 괴로운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을 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아, 라고. 도대체, 정말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근데 나는, 하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괴롭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잣대로 들여다보면 삶의 절절함이라는 그 잣대로 만약 이 그 삶을 같이 평가한다면 오히려 내가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는 게 아닌 거죠. 말하자면 삶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끊는 사람은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정말 생생한 어떤 삶의 어떤 그 현장, 행위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어떤 역설이라 할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마도 삶을 그러니까 이 어떤 절절하게 느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둔감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게끔 절절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아, 이런 그 이 삶, 이런 삶을 살 때 그 뭐냐? 아, 바로 삶의 어떤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잘 모를 어떤 절절한 사랑을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한번쯤은 그 사랑의 유한성 에 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렇죠. 연인들이랑 있는데 이 연인이 갑자기 내일에도 만날 수 있고 모레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연인이 뭐 한 달 뒤에는 뭐 군대 간다든가 혹은 뭐 유학을 간다든가 혹은 뭐 시한부 인생으로 죽는다든가 했을 때 이 연인에 관한 사랑이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사랑은 해. 근데 뭐 아주 절절하지는 않아. 근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마지막 남은 한 달이라는 그 사랑, 그 사이에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절절해질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뭐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내일에도 있고 모레도 있을 그 배우자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사랑과 이 사람이 한 달 뒤에는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의 그 배우자. 여태껏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사랑이 많이 식었죠. 그것은 뭐 좋은 말로는 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 사랑이 절절하지 못한 것은 사실에. 근데 만약 한 달 뒤에 이젠 더 이상 이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없던 사랑이 막 생겨나고 사랑에 보다 절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꼭 없어진다는 생각보다 내 생각 사랑이 지금 뭐
너무 사랑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어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이 한 달 뒤에 사라질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조금 진지하게 하면, 좀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하는 것도 많아도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없던 사랑이 보다 새록새록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하이데거 철학은 쉬고 나서 하겠습니다. 15분을 쉬고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